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오늘도 셋이서 즐거운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 네.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독지가 한 분의 긴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또 조용히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 넘게 읽은 책이 5권도 안 되는 저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 책걸상을 같이 꾸밀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작가는 나카야마 시치리라는 일본 작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20여 권 이상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데뷔작인 안녕 드뷔쉬를 추천합니다. 피아노 탐정 미사키 요스케 시리즈라고 알려진 책 중 하나로 클래식과 추리 미스터리를 접목한 소설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미사키 요스케 시리즈 총 5편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중 4개만 출판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밌고 강렬하게 집중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 드뷔쉬를 보자마자 나와 있는 4편을 모두 사서 읽었습니다. 작품성이나 다른 어려운 표현은 잘 모르지만 재미 하나만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위 시리즈를 다 읽고 한동안 클래식만 감상했고 심지어 전자 키보드를 사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공부하며 연주하고 있습니다. YG와 JYP님 그리고 박평님과 김원비 작가님이 읽고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본에서도 다작의 대표 작가로 분류될 정도로 정말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작가의 다른 대표 시리즈인 미코시바 레이지 시리즈, 법의학 교실 시리즈, 연쇄살인마 시리즈 등 다른 작품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쓰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추천하고 싶은 책들도 많지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겠죠? 결론은 나카야마 시치리를 추천합니다. 네, 이 댓글을 추신을 읽을까 말까 고민되는데요. 읽어보세요. 이 작가를 알게 된 계기는 읽으면 안 되려나 혹시? 번역가 선생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연승 번역가님이신데 제 첫사랑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번역가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작품들, 특히 일본 추리소설을 전문으로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번외로 이연승 번역가님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연승 번역가님이 첫사랑은 아니겠죠? 이미 조사해보셨겠죠. 그렇지. 찾아봤겠지. 혹시 이름만 그분인가. 같다라고. 아니 근데 첫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티날까 봐서 이렇게 페이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자, 하여튼 이 긴 글을 써주신 분은 권오훈님이고요. 네. 이분이 지난번에 저희 펀딩할 때 가장 비싼 상품 네, 독지가 후원자 헌정방송이 가능한 그 티켓을 구매하신 분으로서 어떤 책으로 방송해드리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각자 드렸을 때 이렇게 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혼비님이랑 JYP랑 저랑 실제로 나카야마 시치리에 말씀하신 안녕 드뷔쉬를 함께 읽었습니다. 네, 네,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그 책으로 방송을 합니다. 권호우님 말고 다른 분들이 들어도 분명히 재미있을 겁니다. 네. 권호우님께서 이제 구구절절 추천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재밌는 작가예요. 저는 일단 이 편지를 읽으면서 깜놀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20권도 넘게 번역되어 있는 그 이렇게 재밌는 작가인데 난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권호우님 추천 아니었으면 그냥 안 읽고 넘어갈 작가였어요. 네, 저도요. 저도요. 나카야마 시치리. 시칠리 선만 생각나고 이게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고 심지어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우리는 왜 몰랐던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데뷔 년도가 좀 늦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96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61년생이면 누구 또래냐면 뭐 미야베 미유키라든지 히가시노 게이고 예, 히가시노 게이고 등등이 1960년대 초반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또래인데 언제 데뷔했냐면 2009년에 데뷔를 했어요. 오호. 네. 그러니까 99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가 1985년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미야베 미유키 등등도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이미 유명한 작품들을 써가지고 데뷔를 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늦게 데뷔를 한 거죠. 2009년에 데뷔했다고요? 네. 48에? 네. 48에 안녕 드뷔시로 데뷔를 했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일본의 피에르 르메트르? 왜냐면 피에르 르메트르도 늦게 데뷔했다라는 면에서는 뭐 작품의 취향이라던가 아니면 스타일 이런 거 워낙에 다르지만은, 그래서 안녕 드뷔시로 데뷔를 했고, 그렇게 늦게 데뷔를 한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서 작품들을 쏟아내고 계시나 봐요. 네, 진짜 쏟아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48살 될 때까지는 뭐 하고 살았습니까, 이분은? 그냥 회사 다녔다고, 회사 다녔다고 알고 있어요. 네,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분이 시마다 소지라고 되게 유명한 추리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한테 사인을 받으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직접 사인을 해주는데 그분을 실제로 영접을 하고 나서 너무 그게 인상적인 나머지 그 다음 해에 전업 작가를 해야 되겠다. 아, 전업 작가는 아니고 소설을 써야 되겠다 해서 소설을 쓰셨다. 그게 되게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오고 있더라고요. 나도 네. 저렇게 남한테 사인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음으로. 네네네. 그래서 근데 안녕 드뷔시가 이제 인상적인 데뷔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뷔작으로 내자마자 그 2009년 제8회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라고 하는 일본의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권위를 인정받는 상의 대상을 수상하면서 확 그냥 맞아요. 떴죠. 심지어 그 대상이 원래 두 작품 갖고 다투거든요. 나머지 작품도 17위 작품이었어요. 아, 진짜요? 자기 거 두 개로 다투다가 드뷔시가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독특하긴 해요. 설정 자체가 일단은. 그리고 이 TV 드라마로도 2016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일단 재밌는 거죠. 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기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모범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녕 드뷔시가 너무 재밌어서 그 나카야마 시치리에. 이 피아니스트 탐정 미사키 오스케가 등장하는 다른 시리즈 몇 권 그리고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들도 찾아가지고 막 한 권씩 읽어봤어요.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아니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헌정 방송을 하면 언제 그 정도 읽냐고 그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죠. 근데 저도 YG님이랑은 다르게 이 미사키 요스케 시리즈를 두 권 더 읽었어요. 예, 저는 다른 시리즈도 한 권 더 읽었는데. 뭐 읽었어요? 미코시발 레이즈 시리즈를 읽었는데. 어때요? 아, 저는 이 고노우님이랑 취향이 약간 달라가지고 그게 찐이더만. 아, 진짜? 그게 더 재밌었어요. 미코시바 레이즈 변호사 시리즈. 이것도 근데 클래식 음악 나오는. 아닙니다. 그 제목이 속죄의 소나타 추억의 야상곡인데. 은수의 레퀴엠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은 그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주인공이 변호사예요. 주인공이 변호사인데 그 일단은 우리가 그 미사키 오스케 시리즈나 이 안녕 드뷔시 이야기는 길게 할 테니까 이 나카야마 시치리라고 하는 작가가 얼마나 이제 그 다재다능한 작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또 다른 시리즈인 미코시발 레이즈 시리즈의 첫 편이 속죄의 소나타인데. 이거는 이제 왜 속죄의 소나타인지가 그 주인공 미코시발 레이지를 설명을 하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지금 변호사입니다. 40대 정도의 변호사예요. 그런데 10대 때 엽기적인 살인을 저질렀어요. 어느 정도의 엽기적인 살인이냐면 동네 5살짜리 여자아이를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시체를 여기저기 유기하는 사례를 저질렀어요. 10대 초반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한번 죽여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죽여서 살인을 한다라는 것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 여자 아이는 뭐 특별히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딱 띈 거예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어요. 이 미코시발 레이지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몇 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소년범으로 취급이 되어가지고 이제 소년범 그 정해진 수용 공간에서 이제 갱생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하면은
다시 사회로 복귀가 되는데 사회로 복귀되는 시간도 되게 짧고 그리고 이제 복귀가 되었을 때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때 뭔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됩니다. 이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어떤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첫 장면 살인 사건을 수습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찰들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미코시발 레이지라고 하는 그 사건에 개입한 변호사가 끔찍한 사례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코시발 레이지를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미코시발 레이지는 미코시발 레이지대로 자신이 의뢰한 사건을 유능하게 방어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 사건의 비밀도 파헤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서로 교차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쫄깃쫄깃하면서도 마치 잘 만든 웰메이드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용서가 안 되네요. 이 변호사가. 그러게 시작이 주인공 캐릭터 너무 파격적이죠. 너무 파격적이죠. 네. 저는 이 사람이 속죄의 소나타를 하든 속죄의 뭘 하든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그 촉법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똑같이 14세이니까 네. 그 사건을 아마 만 14세가 되기 전에 저지른 모양인데 그런 사람을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네,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설정만으로도 작가가 욕먹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욕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네, 당연히. 그래서 그 이 시치리가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논란이 있는 주인공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파격적인 설정, 뭐 용서가 안 되는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습을 해요. 소설에서 그리고 독자들이 뭔가 디코시벌 레이지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감정이입을 하든 말든 용서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뭔가 아 그럴 수는 있겠구나 라고 고개는 끄덕이게 해요. 너무 싫어. 5살짜리 여자를 토막살인 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 토막살인 행위 자체는 용서를 못 받지만 그 이후에 이 디코시벌 레이지의 삶 미코시발 레이지의 삶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이제 뭔가 여지를 주는 여지를 줍니다. 저 사실은 시치리의 그 뭐지 이 뒤에 나오는 잘자요 라흐마니노프랑 안녕 언제까지나 쇼팽을 읽고 시치리 작가를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YG님 얘기를 듣고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렸어. 그 시리즈도 되게 많네요. 여기 의대 법의학 교실 시리즈라고 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우울 이런 것도 있고 와타세 경부 시리즈는 뭐야? 경찰관이겠죠 이거는? 네. 이런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변호사 나오는 미코시바 레이지 시리즈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는 그 미사키 요스케 시리즈 네. 미사키 요스케는 뭐 음악의 어떤 천재 피아니스트? 네. 이면서 뭐였죠? 그 고시를 붙었던가? 천재 피아니스트이면서 일본의 사법고시를 1등으로 붙은 사람 붙었고 그 다음에 검사로 네, 맞아요. 이제 수습을 할 때도 굉장히 눈에 띄는 성취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그 다 경력을 버리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그 약간 이제 주인공 캐릭터만 얘기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일단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막 어릴 때 막 사람 막 잘라서 죽이고 이런 근데 그냥 이 안녕 드뷔시만 보면은 전혀 그런 뭐 이렇게 비현실적이거나 아 그 정말요? 저는 이 책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비현실적이긴 한데 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에 비하면 멀쩡한 네네네. 그냥 사람으로 근데 그 미코시발 레이지 시리즈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안녕 데뷔시랑 그 문체 이런 것도 약간 느끼게 달라요. 권호우님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권호우님 다 읽어보셨다고 했으니까 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 피아니스트 탐정 미사키 오스케 시리즈보다 방금 제가 캐릭터를 설명한 미코시발 레이지 시리즈가 더 좋았는데
더 좋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YG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 또 읽어봐야겠네. 야, 이 작가는 정말 그것도 다 취재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진짜 재주가 많은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게요, 진짜. 한번 히가시노 게이고랑 둘이 앉혀놓고 누가 500매 빨리 쓰나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아,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또 새 책 나왔더라. 저는 나카야마 시츠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시리즈의 캐릭터들을, 그 많은 소설들을 10년 동안에 지금 쏟아낸 거잖아요. 네. 네. 막 무슨 지금 창작의 신 같은 게 좀 붙은 거야. 히가시노도 그래. 그분은 한 30년간 그래 왔잖아. 나 한번 다이다이 붙어보라고. 그 안녕 드비시라는 그 소설은 단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네.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스포일러. 는 아니니까 줄거리랑은 관계 없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거를 읽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작가는 음대를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어릴 때부터 하여튼 음악 좀 했나 보다. 레슨 좀 받고 어디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중이나 예고 갈까 하다가 그만두고, 하여튼 클래식 마니아, 클래식에 상당한 조예가 깊은 사람. 혹시 뭐 같이 사는 사람은 음악가인가?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YG가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읽었는데 YG한테 그런 말을 해줬어요. 한 그 피아노 연주하는 거를 묘사하는 것만 한 세 페이지 이어지고 뭐 이런 네. 부분도 있다. 골 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작가 후기를 보고 깜놀 했잖아. 자기 피아노 못 친다고. 음악 모른다고. 이거를 다 취재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어라? 이 아저씨 찐인데? 이런 생각을 오히려 그것 네. 때문에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그 피아노 연주를 묘사한 부분들은 자꾸 이제 비교하고 싶은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 같은 일본 작가의 온다 리쿠의 꿀벌과 천둥이라고 하는 맞아요. 작품. 맞아요. 생각나죠. 네. 네, 꿀벌과 천둥이란 작품도 저는 이제 온다 리쿠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온다 리쿠 소설들 잘 찾아 읽는 편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건 이제 네. 그 피아노 콩쿨에 참여한 맞아요. 여러 이 청소년들의 경쟁 네. 이야기를 네. 마치 그 만화 유리구두의 네, 네. 그 피아니스트 버전처럼 그쵸. 잘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 거기에도 각각의 그 작품들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작품들을 이제 연주하는. 피아노로 막 연주하는 모습들이 정말 그냥 소설로 몰입감 있게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묘사만 놓고 보면은 온다리코가 좀 더 낫긴 합니다만. 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야마 시츠리의 묘사 수준도 상당해서 저도 그 JYP가 힌트를 주지 않았으면 분명히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최소한 클래식 애호가. 뭐 음악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네. 막 그걸 이제 작품으로 좀 풀어내고 싶은 네. 그런 욕구를 가진 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놀랐어요. 그러니까. 온다리쿠는 그러면 음악에 무슨 백그라운드가 그렇지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도 네. 취재해서 쓴 거야? 네. 온다리쿠도 그 계속해서 막 취재 많이 해가지고 직접 음악회 가기도 하고 네. 그 콩쿨 대회 가기도 하고 직접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꿀벌과 천둥을 구성을 하고 집필을 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꿀벌과 천둥은 두 분은 다 읽으셨는데 저는 사놓고 결국 못 봤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계속 딴 책 보다가 결국 못 봤는데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재밌습니다. 언제 보나? 은퇴하면 볼까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음악 작품에 대한 어떤 걸 묘사하는 장면, 이런 거는 전 이제 음악도 또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와, 이런 거야? 이러면서 막 그 소리를 네. 곡을 막 이렇게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할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막 감탄하면서 읽었네. 찾아보진 않으셨어요? 저는 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궁금해서. 근데 저는 드뷔시 음악은 뭐 그 클래식 애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책에 있는 제목만 봐서는 딱 그게 무슨 노래인지 무슨 음악인지가 뭐 이렇게 머릿속에 네. 떠오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몇 곡은 네. 플레이를 하면서 듣거나 혹은 해봤어요. 네. 제 옆에 안 해봤단 말이에요? 아니, 책 읽으면서 지도 찾아보기도 바쁜데 음악도 찾아 들으면서 읽어야 되는 아니, 거야? 아니, 그 지도 찾는 정성이면 당연히 음악도 한 번씩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모티프로 막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 이 권호은 책 읽으면서 지도는 몇 번 찾아봤어. 네. 아, 네. 아, 저는 이 권호은님이 드뷔시를 소개, 그러니까 드뷔시를 헌정 방송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신 게 저의 요 2주, 3주의 일상을 이렇게 바꿔놓을지 몰랐는데 저는 클래식에 약간 뒤늦게 빠져서 요새 되게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이 피아노들을 막 찾아보니까 사실은 왜 조성진이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들어봐야지라고 했는데 한 번도 찾아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조성진에 뒤늦게 빠져서 네. 근데 혼배님도 어렸을 때 차르니 네. 정도까지는 치지 않았어요? 아 저는 사실은 예고를 갈 뻔했어요. 거봐, 아마. 네, 피아노는 아니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오보에니스트여서 그래서 오보에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예고를 갈까 하다가 안 갔죠. 혹시 절대 음감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런 거 타고나?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오히려 너는 대학교 가는 거 빼고는 더 이상 음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네. 네가 음악을 해서 대학은 갈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은 안 된다. 안 된다. 역시 네. 냉정하고 정확한 네. 평가. 하여튼 그런 평가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좀 그런 평가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맞아요. 네, 괜히 헛바람 안 들게. 아니 여기 나오는 어른들이 다 그런 어른들이잖아요. 이 책에 정말 그 줄거리나 설정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뭐 그건 다음 시간에 해도 되니까. 아, 저 하나 궁금해요. 어디까지가 스포일러일까요? 그러니까 이거요? 네. 일단은 그냥 설정만 이야기해야죠. 뭐. 그러니까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는 말 안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읽으면서 이 시칠이랑 두뇌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저는 딱 눈치챘잖아요. 그 딱 눈치챈 대목이 있었어요. 미스터리 이런 소설을 읽을 때 네. 저렇게 저 두뇌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냥 나는 나중에 속아 주겠다. 나중에 깜놀 해줄게라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걸라. 네. 아니 근데 딱 너무나 눈에 딱 띈 거예요. 뭐지? 아 근데 이건 방송을 살 수가 없잖아요. 스포일러니까. 중국집 메뉴.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나중에 분명히 잊어버릴 거예요. 다 네. 읽고 네. 나면은 저게 뭔 소린가 하실 겁니다. 네. 네. 중국집 메뉴. 네. 아우 예리한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저희 그렇게 많은 책을 읽는 YG나 혼비나 뭐 그들보단 좀 덜 읽는 JYP나 전혀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작가를 우리 독지가 한 분이 네. 헌정 방송으로 이 사람을 좀 아마 그래서 시킨 걸지도 몰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몇 년 동안 방송하면서 단 한 번도 작가 이름도 말을 안 하니까 네. 저자들이 이 사람을 모르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권호우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근데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원래 YG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본 추리소설 좋아하거든요. 본격. 근데 YG님이 약간 피 튀기고 이런 거 좋아하시다 보니까 사실 별로 관심사 아니죠 이런 장르. 뭐 피 안 튀기는 변두리 로켓 시리즈도 다 봐. 맞네. 그런데 별의별 거 다 보는데 실제로 뭐. 제가 약간 이런 그 미스터리.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저는 약간 하드볼 스릴러 이런 네네네.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예를 들어 미코시발 레이지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피는 튀기지 않아요. 거기는. 아니 이제 뭐, 설정이 좀 세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장르고 뭐고를 떠나서 YG는 웬만하면 다 알잖아. 읽진 네.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구다 이런 작가가 있다는 건 알잖아. 근데 아예 그거를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이 틈새를 어떻게 오늘 되게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반성했어요. 사람 같아.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응? 세상은 넓고 읽을 책은 많고 작가도 많다. 그동안은 책 읽는 기계 같았는데 오늘 사람 같다야. 네. 그래서 그 세 네. 사람이 전혀 몰랐던 작가를 네. 이제 권오훈님 덕분에 읽어봤고요. 이 안녕 DBC의 설정, 줄거리, 매력, 포인트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승 번역가님에 대한 이야기. 네. 혼비님의 혼비님의 조사에 오셨나요? 저 조사에 왔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